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미래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분들을 이렇게 미리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국사에 대해서 1순환, 2순환, 3순환으로 진행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자리가 감격스러운 나머지 목이 메어 있네요, 지금. 목이 좀 약간 나가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름은 박기훈이고요. 제 소개는 나이는 43살이고요. 학번은 구호학번입니다. 이 정도 소개하고, 지금 합격해 법학원에서 경찰관부 한국사 전임을 맡고 있고요. 또, 하여간 뭐, 이제 내년 1월에 오픈하는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일반 공무원 강의를 맡고, 또 메가소방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강의는 현재 종로학원하고 비타이드 쪽에서 수능 한국사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관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난이도부터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면, 시험이 뭐 다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험이 구급공무원 시험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이도 자체가 구급 일반직 한국사 시험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40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80분 안에 형법과 한국사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 40문제를 제가 풀어봐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문제 40문제를 푸는 게 아주 만만치 않을 거고요. 네,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신의 문제 수준은 우리 경찰관부가 굉장히 고위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만, 일반직 7급 공무원 시험보다는 쉽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역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일반직 7급 한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인 것들이 몇개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우리 경찰관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문제가 한 5개. 여기 좀 까다롭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가 있으면요, 절반은 맞는데 마지막에 한 글자가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런 함정들만 잘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거냐면, 일단 1순환 때는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TV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1순환 때는 크게 써볼게요. 1순환 때는요, 당연히 기본 이론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요, 교재가 뭐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교재로 기본 강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좀 과잉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완전히 다 맞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최소 한두 개 이상 이하로 틀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목표로 할 때, 제가 물론 필요한 보충 자료는 더 드리겠습니다만, 한 700페이지 정도의 교재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맞춰서 1순환 강의를, 이론 강의를 할 건데, 그냥 내용만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 오래 기억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건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 쇼미더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종종 보더라고, 애들이 귀엽다고 하는 짓이. 이제 옆에서 제가 보고 있으면, 저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 듣고 왔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한 소절도. 나돈 많아, 이거 웬 기적,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장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사를 관심 가지게 해드리겠다, 한국사는 이만큼 재밌는 과목이야, 정말 훌륭한 과목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라는 건 강사인 제가 할 몫이고, 아마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강의만큼 제가 제일 재밌게 한다고 자부하거든요. 일단 생긴 것부터 웃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들 심각하게 보시겠지만, 경찰관부 설명회 할 때만 느끼는데 다들 교회 오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의는 재밌어요. 하지만 재밌는 것과 본인이 관심을 가진 건 별개의 문제죠.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복습을 할 거예요. 내용 내용대로 나가고요. 첫째는 1순환 때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숙제를 뭘 내줄 거냐면, 모든 경찰 진력 문제들 다 드릴 거예요. 경찰 간부, 그리고 일반 경찰까지.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 단원에 맞춰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하시고요. 그거 하시고요. 다른 직렬권 아직 풀지 마세요. 알겠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재 자체를요, 전부 빈칸으로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용을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라 그러면 안 읽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읽을 때도 대충 읽게 되고. 그러니까 빈칸을 다 드릴 거예요, 교재 전체를. 그러면 여러분 빵꾸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옮겨 적으셔도 되고, 나중에 숙달되면 그냥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 그 1순환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화목금의 수업을 할 건데, 요건 좀 옛날에 올라간 거라 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1순환이 끝날 때까지 5번을 할 거예요. 5번. 최소 5번을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정독을 하시면 돼요. 그건 언제 하냐? 자기 전에 하시면 돼요. 집에 이불 마트 갖다 놓으시고, 심심할 때 한번씩 해보시다가, 하다가 주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거 하시면, 그 다음 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한 번에 어떤 원리를 깨달아서 영원히 가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걸 5번 반복해요. 그래서 1순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2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2순환 때는 경찰 진령 직렬 관련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직렬 문제들까지 풀 거예요. 같이. 2순환은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할 건데, 다만 그냥 문제만 풀면 제가 해보니까, 이미 전순환에서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실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께서 헷갈려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고 문제 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더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2순환에서 문제를, 과거에는 지난 5년치의 모든 직렬 문제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 문제가 1,400문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요걸 좀 줄일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는 좀 가지를 치고 해서 경찰 진력까지 포함해서 한 700문제 정도로, 1,000제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1,000제의 문제와 개별 내용들, 내용 먼저 점검하고 거기 관련 문제 풀고, 다만 요때는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요걸 잘 이해해 보세요. 단원을 다시 여러 개의 주제로 쪼갤 거예요. 헷갈리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사시대라는 단원이 있으면 거기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도 있고, 청금기도 있고, 철기도 있잖아요. 이걸 다 쪼갠다라는 거예요. 근대사에서 1870년대 주제가 있으면 거기 강화도 조약도 있고, 조미소통상 조약도 있잖아요. 그걸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제별로 문제를 다 분류해서 그거를 내용과 함께 문제를 총 정리할 거예요. 네. 우리 경찰관부 강의의 특징은 1순환, 2순환, 3순환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빈텀이 있죠. 그 여러분들한테 역시 똑같이 그때 까먹지 마시라고 교재 빈칸을 3개를 드릴 거예요. 그걸 3번 반복하셔야 돼요. 하여간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용지값이 없는 분들은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A4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번 반복해서 끝내시고 2순환 때 저랑 같이 엄선된 문제 천재를 소주제별로 쪼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3순환 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두 번을 돌립니다. 교재를 알겠죠? 빈칸을. 그리고 3순환 때는 저하고 뭘할 거냐면은 우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우리 본 교재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했는지, 그쯤 되면 이제 교재가 달달달 외워져야 돼요. 그냥 영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림으로, 페이지가. 알겠죠? 그러면 그 정도 단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랑 아주 빠른 속도로 전체 교재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을 거예요. 빈칸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즉, 우리 경찰관부 한국사 딱 40문제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를 총 10회를 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한국사란 과목은 다른 그 과목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별도로 노력만 하신다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만 충실히 따라주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수험생 여러분들을 집중시키게 하는 데는 좀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과제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과제만 잘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휴대폰 번호를 여기 이제 수강하신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언제든지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간에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사절입니다. 잘못 봅니다. 문자가, 하도 스팸 문자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카톡을, 이 사람도 사생활이 있는데, 강사에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강사에겐 사생활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시, 3시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눈 뜨고 있으면 대답해 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카톡으로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작년 수험생들도 1시간 반 연속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눈치 없이. 제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다 해드렸어요. 우리 옆에 있는 마누라가 자기도 참 먹고 살기 힘드네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당연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많은 이제 질문을 주십시오. 그때그때 궁금할 때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제가 반드시 약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잘 따라주시면 되고요. 예, 뭐,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되게 이게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어려운 시험이고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고. 근데 하시다가 중간에 이왕 청춘을 바쳐서 투자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뽑는 사람도 적은데 내려볼까?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한번 끝까지 승부해 보면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우리 학원도 이름이 합격의 법학원 아닙니까?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합격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뭐 설명이지만 혹시 궁금하다. 나는 뭐 이런 거가 당연히 아무도 질문 안 하실 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저보다 더 중요한 과목 교수님들께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